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 보호망 채널 많은 분들 또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저 보호망 채널 지난 5년 동안 정말 많은 컨텐츠와 또한 보상 그리고 신상품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가입 많이 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꿀팁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자, 짧게는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할 건데요. 정말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옆에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우리 손해 사형사, 손사 우리 박소영 우리 소장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작년에요. 네. 우리가 유사암이죠. 네. 특히 생명보험은 소외감이라고 하는데요. 갑기경제, 네, 갑상선암, 경계소염이나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많이 판매했었어요. 네. 특히 작년에는 일반암과 유사암이 1대1로 돼가지고요. 유사암이 5천만 원이나 1억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해서 저희 소장님과 같이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유사암, 특히 네.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자궁경부 이형성증, 네, N코드죠. 네. N코드, N87.2, 87.1을 진단받으면 유사암에서 진단비가 나온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정답은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네.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유사암이라고 하면 특히 네. 암이라고 하면 악성종양 C코드나 D코드만 진단을 받아야 암으로 판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 N코드 받아도 진단비가 나올 수 있다니 저도 되게 놀랐어요. 아, 네. 예. 사실은 저도 그 전에 이제 보호망 채널을 열심히 보던 구독자였는데요. 네. 원체 좋은 상품을 많이 팔다 보시니까 작년에 뭐 1억짜리도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사암. 하지만 네네. 이제 이번에 보니까 네네. 저희는 청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니까 네. 어떤 환자분들은 뭐 진단금이 5천만 원이나 나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보험이 네네. 있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본인이 가입을 해놓고도 그게 지급이 되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너무 발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흔하게 우리가 네. 뭐 C코드나 D코드 아니면 의사선생님께서 당신이 암 진단받았어 이러지 않는 이상은 네. 내가 단순한 용종이나 종양, 선종 이런 부분들을 암이 걸린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네. 1부터 10 아니요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알려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낱낱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지급했던 사례자분의 네. 진단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단서를 보시면 N87.1로 지금 네. 항구표준 지병 사인표가 네. 써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성분들이 보통 건강검진이라든지 네. 부인과에서 이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사실은 이 진단명 N87.1, N87.2로 기재되어 있는 것만 보고 네네. 내가 가입한 보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겠다라고 하고 이제 취급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네네. 이분 역시나 그러셨던 분이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인연이 돼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네네. 사실은 질병을 전문으로 해서 그 하는 손해사정사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 진단서도 중요하지만 네네. 진단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게 혹시 뭐죠?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보험 약관을 보면요. 네네. 자, 암의 진단을 정의해 보시면 임상병리 전문의 자격증이 가진 자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고 조직 검사라든지 네. 미세 반응 흡입 검사, 그다음에 네.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임상 의사님들께서 해주신 진단서가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시지만 네. 사실은 저희 그 손해사정사들이 보통 보는 게 진단서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네네. 병리 검사 결과지입니다. 병리 검사 결과지? 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가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 네네. 보면 다이아그노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뭐죠? 네. 진단입니다. 아, 진단이요? 네. 보통 이제 병리과 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리시는 거고 네. 환자분들께서 만나시는 선생님께서는 임상의 선생님들이시거든요. 네네. 임상의 교수님들께서는 보통 환자분들 치료하시는 교수님들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진단은 병리과 교수님이 진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HSIL이라고 네네. 약자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네. 이것은
아무리 주치의사님께서 N87.1, N87.2라고 하더라도 네네. 신생물의 형태학적 분류상 이거는 제자리 암으로 합당하다라고 판단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암을 진단할 때 보시면 네네. 그 형태 신생물 형태학적 분류가 슬러시 네네. 0, 슬러시 1, 슬러시 2, 슬러시 3이라고 있는데 네네. 슬러시 0은 양성이시고요. 네네. 슬러시 1은 1은 경계성 종양. 네, 이것도 유사암에 포함이 되겠죠. 네네. 슬러시 2는 제자리암, 상피내암. 제자리암과 상피내암은 동일합니다. 네네. 슬러시 3은 우리가 말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 종양. 거군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코딩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소장님, 이렇게도 우리가 청구라며 보험대도 잘 지급을 해주는 편인가요? 아, 사실은 이 보험에도 네네. 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유사암 판매가 원체 큰 금액으로 많이 판매됐었고 맞습니다. 어떤 상품들은 네네. 유사암 납입면제까지 있는 상품을 사실 봤었거든요. 맞아. 특히 어린이보험이나 갑기형제 유사암 진단받으면 전액 납입면제 네. 요즘에 또 납입 지원도 해줘요. 아, 그렇나요? 전 네네. 몰랐습니다. 보험료를 50% 내준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납입면제 된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2년 전, 3년 전보다 지금은 네네. 심사가 훨씬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한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급 금액이 네. 보통 뭐 옛날에는 3천만 원이면 20%면 한 600만 원 지급할 거를 네, 지금은 맞습니다. 뭐 1천만 원, 2천만 원 금액이 작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가 이 심사를 좀 더 예전보다 네네. 까다롭게 네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사들은 일단은 저희가 병리학적 기준에는 제자리에 맞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맞게끔 사정서라든지 변호사는 의견서가 들어가겠죠. 네네. 거기에 따라서 맞아요.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들도 실제로 지급을 받았고 사실은 이분도 굉장히 의아해하셨어요. 아, 원래 그거 못 받는 건지 알고 있고 예, 네네. 따님이 의뢰를 해주셨던 건이거든요. 아, 따님이 네네. 어머님 거를 의뢰를 해주셨는데 네. 아니 어떻게 지급이 됐냐고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설명해도 일반인 분들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맞아요. 수도 있고 네네. 예, 어쨌든 간에 보험은 잘 받았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자,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희 마케팅 할 때는 저희 네. 영업부서 있잖아요. 네. 그 유사암이 5천만 나왔다 1억 나왔다 이러면서 홍보하라고. 근데 저도 영업하다 보면 나중에 보상까지 거는 보험금을 안 주려고 막 바라겠어요. 그러면은 저희랑 많이 싸우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근데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보험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그쪽 보험사 굉장히 보험금을 안 주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유사암에 납입면제가 있었을 때 네네. 맨 마지막까지 납입면제를 해주는 회사였더라고요. 판매를 했던 회사더라고요. 네네네. 다른 회사들도 그 회사 왜 납입면제 유사암인 납입면제 해주는 거 너희 너무 심하지 않냐까지 얘기했었는데도 그 회사는 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냐 네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던 회사인데 네네. 그 당시에 상품 굉장히 좋게 만들었는데 지금 맞아요. 현재로는 정말 네네. 안 주고 말하고 싶지만 이거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아우 진짜 네, 너무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상품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상이나 상품은 틀리다. 네. 네, 조금은 네. 다른 부분이 아무리 있으면... 좋지만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는 엄청 힘들다. 아, 네. 꼭 그런 말이 아니지만 네. 뭐 어쨌든 보험왕님을 통해서 한다면 뭐 네. 그거는 끄떡 없겠죠. 네, 소장님. 그리고 요즘에 또 고해감도 핫 이슈라고 하는데 예.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 고해감 문제는 항상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급금액이 언체 크다 보니까 네네. 이 혈액암에서 지금 현재 고해감에 대해서 전보험사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말씀드리고 그거는 네, 소송까지도 예. 많이 네. 가는 네. 사건이라서요. 너무 스포한 것 같아서 예, 죄송합니다. 네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도에 유사암 특히 갑기경제에 5천만 원, 1억 정말 높은 금액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궁경부 이형성증 N87.1, 87.2 이런 코드로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같이 공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소식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저 보호망이 뭐 신상품이나 빠른 트렌드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를 믿고 맡겨주신 많은 계약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잔잔하게 우리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자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